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벌써 4회가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시간도 빨리 가지만 벌써 4회까지 왔는데 네. 어디 영호사님 주변에서 반응 좀 있으십니까? 네, 저희 상담실에 상담 요청도 많아졌고요. 네. 또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거의 뭐 폭주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아,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괜히 찍었어요. 예? 네? 돈이 안 되니까. 저는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말씀을 해주시는 진로 빵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3회에서는 네. 올바른 선행학습법, 뭐 국어, 영어, 수학을 과목별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전국 학력평가 시험을 봤다. 네. 그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아이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전국 학력평가 성적표를 분석하는데 네. 전국 학력평가라는 게 뭐예요? 아, 흔히들 우리 네.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기는 모의고사라고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 모의고사는 저 때도 있었습니다. 네. 예.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네. 전국연합평가는 우리 학생들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나의 학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요. 네. 마을 어머님 몇 분이 애들이 갖고 왔는데 이건 옛날 수미양가만 생각하다 뭔 얘기인가 싶더라. 답답하대요. 좀 네.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 좀 여기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의 시선으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좀 시원할까요? 근데 부모님들 속이 시원하면 또 애들은 또 얼마나 또 답답할까요? 아, 그러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시원할지 그건 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머님도 잘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속 시원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가시죠. 그런데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아, 노트북을 시킨다? 네, 노트북을 주세요. 주세요. 아, 노트북이 왔네요. 준비성 좋아요. 어우, 이래서 노트북 화면이 큰 걸 준비했나 봐. 복잡해, 복잡해. 옛날 같지 않아? 근데 이 원점수하고 표준점수, 일단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거는? 예, 여기 맨 처음 이제 보시게 될 것은 원점수와 표준점수인데요. 네. 원점수는 우리 학생이 네. 이 시험에서 실제 얻은 점수입니다. 아, 성적 점수표 점수네요. 네. 네. 이 학생은 국어를 80점 맞고 네. 수학은 89점을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는 98점을 맞았고 오, 이게 잘했네. 이제 네. 이 학생이 얻은 점수고요. 네. 표준 점수는 0부터 200 사이에 있는데 이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시험이 어려울 때 혼자 잘 보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가 불수능이었잖아요. 불수능, 예. 예. 올해 국어 표준 점수가 역대로 가장 높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석차, 학급 석차가 쭉 있네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네. 표준 점수에 의한 석차 백분위 등급입니다. 네. 학급 석차는 이 학급에서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석차겠죠. 그렇죠. 반 등수겠네요. 네. 네. 반에서. 학교 석차는 학교에서 이 시험을 본 학생들 사이에 석차니까 그것도 뭐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와닿습니다. 예.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전국 백분위입니다. 네. 전국 백분위는 아래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예를 네. 들어보면 지금 이 학생은 국어의 전국 백분위가 95.02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 비율이 95%라는 거예요. 네. 그럼 거꾸로 보면 상위 5%라는 거죠. 오, 공부 잘했는데요. 네, 국어는 상위 5%입니다. 그래서 2등급이에요. 그래, 잘해서 2등급이네요. 예, 소장님 1등급이 몇 퍼센트죠? 4%! 예. 맞았네? 예, 그렇죠. 이야, 똑똑이지만 안 된다겠는데. 4%가 예. 1등급이기 때문에 예. 전국 백분위는 96이 넘어가면 1등급이고요. 96 보다 못하면 2등급입니다. 이 친구는 95%니까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국어도 1등급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등급은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할 때
요 등급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어느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을 2등급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전국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꾸준히 2등급 내외가 나와야지 5등급이나 6등급이 나오던 친구가 2등급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죠. 부모님이 이것을 봐줘야 되는 이유가 생각났어요. 이걸 안 보면 정말 그 이 아이의 최저학력 기준이 네. 어느 정도 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영어와 한국사는 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원점수에 의해서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 80점만 넘으면 2등급 한국사도 절대평가로 해서 등급만 나오죠. 앞에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면 성적표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도 많이 있네요.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국어, 수학, 영어 네. 세 과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각 과목별로 어느 영역에 강하고 어느 영역에 약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국어는 영역이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다섯 개 영역입니다. 네. 그 다섯 개 영역 중에 우리 아이는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실제로 이 학생 예를 들어보면 네. 화법은 전국 평균이 8.2인데 10점을 맞았고요. 말 잘해, 말 잘해. 예. 작문은 예. 8.27인데 12점입니다. 평균보다 다 높지요.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그런데. 그런데 문법은 전국 평균이 4.05인데 4점을 맞았습니다. 11점에서 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예. 이 학생은 예. 다른 데는 좀 더 강하나 네. 문법이 좀 약하니까 문법 공부에 보충 학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수학은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인데요. 수학은 단원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역보다도 단원 예를 들면 함수면 함수, 방정식이면 방정식. 그래서 많이 틀리는 단원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 부분을 보충학습이 필요한 거죠. 어머님들, 요 정도만 반복적으로 돌려서 보시면 아이들에게 그냥 아는 척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은 영어인데요. 영어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영어 예. 모의고사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영어는 듣기 평가와 읽기 평가, 집필 평가가 있는데 듣기 말하기가 바로 그 듣기 평가에 해당되고요. 네.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읽기 쓰기.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학생이 어디가 강하고 듣기가 강한지 읽기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 강점과 약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거의 분석표네요. 좋네요. 그 옆에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콕 집어서 네. 예.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살펴보시고요. 네. 밑에 네. 가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오른쪽 끝에 네. 기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예. 기타 참고자료를 보시면 예. 첫 번째는 국어수학, 두 번째는 국어사회, 예. 국어수학, 사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이 학생은 인문계 학생이나 문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예. 국어, 수학, 사회에 전국 백분위가 96.96이에요. 네. 그 백분위와 영어 성적의 등급을 알면 예. 이 학생이 지금 어느 대학 수준, 어느 대학의 어느 과 수준은 가능할지 안 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이 몇 등이에요 수준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자신의 진로를 네. 유치해보거나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지만 그 밑에는 뭐 O, X가 이것도 뭡니까? 예, 여기는 각 문항별로 예. 맞고 틀리고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예. 예. 이 학생은 1번은 정답이 O인데 답안지도 O라고 했으니까 맞췄죠. 동동댕. 그리고 채점 결과가 동그라미고요. 정답률에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은 건 맞은 거지. 또 A, B, 정답에도 등급이 있나요? 네. 예. 이 정답률 A, B, C, D, E가 예. 이 학생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그 A는
이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맞춘 문항이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 맞췄으나 네. 당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맞췄어. 네. 그게 A라는 얘기네요. B라고 써 있는 네. 것은 60% 이상, 80% 미만. 당신이 맞췄으나 그렇게 많이는 못 맞췄어. 예. 네. C는 C도 있어요? 예. 네. C는 40% 이상, 60% 미만. D는 20% 이상, 40% 미만. E는 E도 있어요? 예. E는 20% 미만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는 거죠. 아이 친구 이름 어 이 이인데 맞힌 게 있네.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아 이걸 실제 알아서 맞췄는지 찍어서 맞췄는지 그건 안 나타나요. 네. 위에서 보충 학습이 네. 필요한 문항 번호를 제가 그냥 슬쩍 한번 보라고 한 것은 이 학생이 이 문항을 맞췄는데 실제 풀어서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찍어서 맞춘 건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또 아는 분은 있을 거예요. 예, 보죠. 주님은 좀 아실지도 몰라. 어쨌든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것을 실제 아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오답 노트요? 네. 예. 아 오답 노트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셔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오답 노트를 그냥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답 노트는 내가 틀리거나 모르거나 심지어는 내가 맞췄다 하더라도 찍어서 맞췄다면 그 다음 시험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내 학업의 공부를 생각해서 그것은 다시 보충학습을 하는 겁니다. 오답 노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면 좋대요. 그런데 네.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째는 네. 본인이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죠. 그 노트 상에는 그렇죠. 고해성사를 보듯이 에이 솔직히 맞히긴 했으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거는 열 문제를 풀었는데 예. 오답 노트 분량이 너무 많아. 맞힌 것보다 틀린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비등분등하다. 이런 친구들에게 오답 노트가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그 학생들한테도 네. 그 학생들도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틀린 게 많은 학생들은 네. 오답노트 하다 보면 책을 한 권 써야 돼요. 짜증나죠. 거의 작가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오답노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 정답률을 보고 내가 틀린 것 중에 정답률이 높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 아. 학생들은 그래서 정답률이 너무 낮은 것은 내가 그걸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문제 자체도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으면 그런 것들은 오답 노트를 빼야죠. 아 여기서 정답률이 높다는 것은 네. A 등급이 높다라는 네. 표현이겠죠. 정답률 그러니까? A, B, A서부터 봐서 아 이것은 다음 시험에도 내가 필요해. 그럼 오답 노트는 하는 거고요. B, 그 다음에는 B 중에 틀린 게 있다면 B, C 이렇게 가는데 D나 E 중에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은 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걸 안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차곡차곡. 예. 또 압니까? 하다 보면 오답 노트 이랬던 친구가 오답 노트 A4지 한 장이 될지?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는 예.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오답 노트를 통해서 보충학습을 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학업 역량이 커지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때쯤 끝나갈 때쯤 해서 고민했던 기억이 네. 친구들 너 문과 갈게요 이과 갈게요 그거였는데 지금 네, 그렇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그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뭐죠?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과인지 이과인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 이과가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이제 달라지는 건가요? 예. 우선은 아, 네. 문이과, 문과와 이과라는 게 없어졌고요. 네.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어렵네요. 진로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들어야 하는, 모두가 공부해야 되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예. 선택 과목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네, 네. 그렇죠. 일반 선택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과목들이고요. 네. 진로 선택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다른 과목들과 융합하는 융합 수업 또는 자기가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심화 학습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과목들을 진로 선택 과목에 넣어놨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다양하고 각자의 진로에 따라서 신청하는 학생 수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입 전형 자료에서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A, B, C 성취도만 활용을 합니다. 예,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조금 줄여줬죠. 성취도 A, B, C 그 부분으로만 한다. 부담은 진짜 말씀대로 적겠네요. 소장님, 그 네. 문이과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학생들은 다 자기 계열별로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경영학과를 가는 학생이나 영어영문과를 가는 학생이나 문과니까 같은 문과였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수능시험을 봤는데 같은 반에서. 예, 지금은 경영학과를 가는 학생과 영어영문학과에 가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경영학과에 가는 학생은 수학도 조금 더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영문과 가는 학생은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느낀 게 뭐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과목이 많아져가지고 선생님들 숫자가 많아졌나? 그건 아니고 예. 같은 수학이라도 예전에 통으로 다 배웠던 것이 아니라 뭐 거기에 사정에 맞게 더하고 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예전 대학교 커리큘럼 같아요. 진짜 네. 취지는 좋은데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지금 네. 학생들은 자기 전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네. 수능도 선택입니다. 이제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이 있습니다. 국어는요. 네.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보고요. 네, 네. 화법과 작문 또는 네.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아, 예. 네, 수학은 네. 수학원, 수학2는 네. 모두가 공통으로 보고요. 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예전 같지 않고 보통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게 있는데 아, 나는 확률이 좋아. 그러면 선택을 해서 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랬으면 안 되죠. 공부는 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대학 시험을 볼 때, 수능 시험을 볼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진로에 맞을지 고민하셔서 그리고 그 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시고서 그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진로조차도 아직 선택이 정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로 선택은 우선은 네. 자신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만난다면 우선 학교에 계신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을 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진로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생을 수업을 할 거고요. 꾸준히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지켜봤을 테고요. 네. 그 진로 선생님과의 상담을 우선 권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많죠.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워크넷과 커리어넷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워크넷 화면과 자막이 나갈 테고요. 커리어넷 화면과 자막이 나갈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진로 선생님께서 잘 아셔도 그동안 키워주신 학부모님께서 더 잘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섭이 아닌 관심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한 관심을 가지고 대현아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는 왜라고 부를 때는 이게 간섭인지 관심인지 일단 예. 알겠습니다. 무한 관심을 가지고 예, 간섭이 아닌 간섭이 아닌 예. 관심을 가지셔야 예. 되는데 예.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을 가실 때 고등학교에 가실 때 그때 각광받던 직업들이 지금 똑같은가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먼저 보시고 우리 아이가 즐겁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에 두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네. 나는 대충 아버지 나는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대충 정했다면 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네.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상담실에 그런 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두 가지 자료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만든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픈된 자료로 수시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연구사님 그런 자료는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나요? 상담실에 가면 주시나요? 예,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만들어 놓지 못하고요. 예.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르쳐 주셔도 영광입니다.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로? 네, 교육부에서 만든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선택 가이드북은 우선 포털에서 네? 에듀넷 티클리어 네, 이렇게 쳐주시고요. 네. 네, 에듀넷 티클리어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네. 2015 개정교육과정 들어오시면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공지사항 5번에서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선택 가이드북은 네. 가이드북 활용과 그 다음에 대학 전공별 고등학교 참고자료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별 안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봐야 될 것은 대학 전공별 고등학교 참고자료라는 곳인데 거기는 계열별로 참고자료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 교육계열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는 상경계열, 그 다음에 사회과학계열, 법학행정, 문화언어학, 인문학 이렇게 진로별로 계열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엔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추천해주는 과목도 있고요. 대학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배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배운다. 회계학에서는 이런 걸 배운다.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사님 설명과 이 사이트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네. 일찍부터 그것이 무엇이 어떤 것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고민을 일찍부터 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도 우리 네. 학생들이 미리 살펴보면 좋습니다. 주요 교과별 과목도 다 안내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언어와 매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수학 교과도 수학1과 수학2, 미적분, 확률통계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미리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자료가 두 개라고 하셨는데 예. 교육부 자료는 이제 봤고요. 예. 아까 서울대학교 자료가 하나 있다 했는데 그걸 어디에 가서 보면 볼 수 있을까요? 포털에서 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대학 공지사항 12번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네요. 네.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고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은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네. 좋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과별로 이 학과에 들어오려면 어떤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 좋은지를 학과별로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들 너희들이 그렇죠. 우리과에 우리과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와 보니까 우리과에 오기 전에
이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 같은 글이네요. 예. 좋네요. 그래서, 네.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들을 또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쉽게 해서 쇼핑을 할 때 어떤 겉으로 보이는 비주얼에 의한 충동구매가 아니라 그 예. 내용에 따라서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60페이지 수준인데요, 그런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네. 있죠. 예.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학교는 그 모든 것 선택 과목들을 다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이 과목을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 질문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예. 다 답변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강조했던 독서와 글쓰기 예. 역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그런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는 선배님들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것도 역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자연과학대 화학부 어떤 선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왜 그렇게 답변을 썼는지 그 이유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남이 시켜 하는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으네요. 예, 이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손편지 같은 예. 예. 리얼한 진정어린 충고라고 할까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런 글들이니까 예.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이 두 가지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제본을 해서 예, 우리 학생에게 선물로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지쳤을 때 또는 내가 왜 공부할지 궁금할 때 가끔 이렇게 찾아보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자료는 어떤 가이드북 같은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료는 선배가 후배에게 해주는 네. 진심 어린 손편지 같은 내용 꼭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자료네요. 저는 연구사님의 말씀으로 속이 일정 정도는 좀 뚫린 것 같습니다. 자, 연구사님과 함께한 이 시간 진로 뻥뻥 4회차를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주 5회차를 향해서 여러분들과 끝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안녕!